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의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전원 속의 현장 매물 생생중계 진행합니다. 자,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매물 저희 사무실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남서향의 편안한 전망이 좋은 게스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과 조그만 주택 창고동에서 88평의 목구조 건물인데요. 오늘 이 시간 소개해드릴 희망 매매가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한 매물의 개요 살펴보고 내부와 외부로 돌아보고 간단하게 매도인 분과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물의 내역을 소상히 숙지를 하지 못해서 궁금한 사항은 직접 매도인 분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여쭤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매물 계획 살펴봅니다. 위치는 청정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소재하고 있고요. 자, 대지가 한 필지, 창고가 한 필지, 전이 세 필지에서 총 다섯 필지로 구성이 된 매물인데요. 총 합계 면적은 814평, 건물은 2010년도에 지어진 일반 목구조 건물이 되겠고요. 주택과 창고동을 다 포함을 해서 총 88평입니다. 등기부상의 면적은 88평인데 뒤에 태양광 그리고 데크 부분이라든지 건축 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도 다수가 있습니다. 자, 수년째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해왔고요. 특기할 만한 사항은 바로 3-4분 거리에 민족사관 고등학교, 파스텔의 위험, 그리고 소사휴게소였죠. 과거에 지금 행성휴게소로 바뀌었습니다. 휴게터미널이 7-8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속버스도 쉽게 타실 수 있는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은 둥근형인데 부정형, 뭐 마름목골 형태의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조향은 정남향이지만 이 집은 남서향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지금 4시가 다 되어가는데 지금 이 입구 거실까지 지금 햇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좋은 그런 매물입니다. 자, 내부를 보시면 매도인 분께서 음악도 좋아하시고 그림도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좀 클래시컬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목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먼저 보고 외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자, LG 트롬 세탁기가 놓여져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예. 자,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방 시설 깔끔하게 3조짜리 인덕션을 비롯해 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잘 가꾸어 놓으셨고요. 자, 물도 잘 나오는데 좋은 점은 바로 얼마 전에 이곳까지 광역 상수도가 인입이 돼서 사시사철 언제라도 물 걱정 없이 사실 수가 있다는 거 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부가 현재 지금 2층 구조인데 사모님, 여기에 지금 방이 몇 개라고 그러셨죠? 방이 다락방 포함해서 5개. 아, 다락방 포함해서 5개. 근접해서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외국인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가끔 오셔서 숙박을 한 예도 있고요.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락까지 해서 룸이 현재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메인동. 5개로 구성이 된 메인동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쪽도 이제 방이 되겠는데요. 더블 침대하고, 붙박이 드레스 룸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바라본, 전경. 자, 정면으로 민족사관 고등학교, 야산 아래 고등학교가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화장실 겸 샤워 부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넓은 공간.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것도 다용도실이네요. 다용도 창고도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공간 활용을 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2018년이니까 이제 건물을 준공한 지가 이제 9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 대체적으로 예,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한 것을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예, 싱글 침대 2개와 예, 옷장이 또 안쪽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옷이 예, 빼곡하게 옷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쪽은 또 방인가요? 아, 여기가 전망이 좋네요. 햇볕도 잘 들고. 예, 이쪽 방은 예, 테라스가 별도로 약 3평 정도의 예, 전망대처럼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탁 트인 예, 전면을 이렇게 조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 잘 봤고요. 그 다락방은 어디에 있죠? 아, 이쪽인가요? 얘가 2층 예. 아유, 죄송합니다. 자, 2층에 주방시설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아일랜드 식탁까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 분께서 또 재봉틀에 취미가 있으셔가지고, 오래된 선스타 재봉틀이 또 여기서 보게 되네요. 자, 이쪽 다락 공간입니다. 다락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이곳에서는 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예, 창문을 이렇게 내놓으셔가지고 예, 주무시다가도 예, 쏟아지는 별을 볼수 있는 그런 다락 침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뭐죠? 아, 예. 자, 2층 화장실 욕실 공간 별도로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2층에서 바라본 1층 거실 전경입니다. 예, 한쪽 현으로 예, 벽난로도 비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겨울인데도 예, 화분을 이렇게 예쁘게 예, 다육이 화분도 이렇게 많이 가꾸어 놓으셨네요. 사모님 내려가실까요, 그럼? 네. 아, 이 주택에 이 매물에 좀 좋은 점이 있다면 여기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햇볕이 잘 들고요. 집 구석구석 네. 일조량이 일조량 좋고, 자연 채광이 좋아요. 자연 채광이 좋고, 그리고 집을 지어놓은 걸산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직접 지었기 때문에 자재가 예. 최고 좋은 걸로만 썼어요. 아, 고급 자재를 사용을 네. 하셨고, 직접 시공, 감리, 그죠? 감독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직접. 네. 그리고 잘 지어진 집 같습니다. 저희가 깔끔하네요. 직접 하다 보니까 네. 단열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단열도 잘 돼요. 목조니까. 천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이 따뜻하고 예. 연료비가 많이 안 나와요. 아. 연료비가 현재 난방은 어떤 걸로 하고 있죠? 심야 보일러. 심야 전기 보일러. 네, 심야 전기인데 저기는, 그러면 저는 태양열 일반 룸? 전기 쓰는 거. 아, 일반 일반 전기. 전기도 뭐 몇천 원 정도 나오고 아. 그 심야 전기 난방비도 집 크기에 공간이 비해서 상당히 넓은데, 예, 지금 많이 이제 안 나와요. 겨울인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전기세? 작년 기준으로 네. 아니, 아니 그냥 말하면 고지서는 안 봐도 됩니다. 아유, 아니 그걸 다 그냥 이렇게 하면 모르니까 모아놓으셨나요? 다 모아놨어요. 5만 이거는 1,860원. 전기고 23만 제일 많이 나온 게 23만 원이고 아. 16만 원, 17, 많이 안 8만 원 나오네요. 예. 정말 적게 나왔어요. 예. 지금 메인 주택이 거의 한 70평 조금 안 되는데요. 예. 난방비가 아주 많이 나오진 않고요. 아주 난로 적게. 빼고 이러면은 예. 20만 원안 돼요. 20만 원치안 되고 벽난로도 가동을 하니까요. 벽난로를. 예. 벽난로도 저기 프랑스 제예요. 아, 그래요? 쇠프라라서 저게 거의 한400 넘게 들여서 놓은. 호박도 많이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 자, 밖으로 아래쪽도 한번. 예, 나가 보겠습니다. 자, 메인동을 지금 이제 안에를 찍고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바람도 불고 차갑고 저도 좀 감기가 들어서요. 예, 촬영하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예, 사무실 근처이기 때문에 좀 달려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지금 가는 곳은 예, 주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밑에 제가 지금 파킹을 하고 예, 주차장 부분이고요. 예, 직사각형으로 돼서 이 텃밭, 지금 파가 심어져 있는 곳이죠. 예, 큰 텃밭이 있고 그 앞으로 정원을 잘 가꿔 놓으셨고요.
밖에서 바라본 메인 근린 생활 지선 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옆에 사랑채, 별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조그만 주택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목구조로 지어진 집이죠? 네네. 단촐하게 이 두 분. 여기는 지금 커플 들어와서 장기로 이렇게 투숙하실 분들. 투숙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계세요. 아, 지금 계세요? 네. 예.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럼 세를 주신 거군요, 이건. 그냥 뭐 세라기보다도 그냥 1년에 뭐. 지금 본체 옆에 지금 절체를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 그리고 저기, 여기 뭐죠? 냉장고 넣는 공간이야? 네, 옷걸이. 야, 옷. 옷장, 수납 공간, 그리고 작은 주방. 그리고 침대 이렇게 놓여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손님이 장기 투숙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 아니, 거기는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예, 별채를 나와서 지금 정원을 제가 거닐고 있는데요. 예, 잔디로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예, 간간이 예쁜 나무들도 이렇게 잘 갖고 되어 있고, 예, 봄에 꽃도 많이 피고 본색이 드러나는데, 예, 황량은 겨울이라 좀 그러네요. 자, 주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농가 주택도 있고요. 자, 뒤쪽으로는 이제 전원 주택들도 다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인동의 뒤편을 보고 계십니다. 뒤편도 데크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해서 장독대가 영업집처럼 크게 많이 놓으셨네. 장독대가 이게 100개는 되고 있습니다. 장독대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자, 그리고 맨 이쪽입니다. 이게 3단으로 되어진 그런 토지인데요. 자, 일단은 텃밭과 주차장, 그리고 2단은 메인 근린생활시설 본체와 별채, 그리고 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뒤로 장독대가 놓여져 있고요. 자, 그리고 맨 위층, 세 번째 단에는 나무도 좀 많이 식재를 해 놓으셨고, 태양열 시설을 하셔가지고 현재 난방도 하시고 온수도 쓰시고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기본으로 심야 보일러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창고는 그냥 아담하게 지어진, 열리진 않고요. 아유, 짐들이 아주 많네요. 짐들이 꽉 차 있는데, 요거 창고동입니다. 요 경계는, 이 토지의 경계는 이 뚝이 되겠습니다. 자, 대지 한 필지, 창고 한 필지, 전이 세 필지. 자, 이곳까지는 포장 도로가 현재 접해져 있고요. 상수도가 또 이곳까지 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게스트하우스,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이고요. 토지 총 면적이 5필지에서 814평, 건평이 창고동을 포함해서 총 88평입니다. 희망 매매가 4억 5천만 원을 소개를 드렸고요. 자, 심야 전기로 난방을 가동을 하고 있고, 태양열이 별도로 태양열 시설을 해 놓으셨고, 포장도로 접해 있고, 3분, 4분 거리에 횡성 휴게터미널, 파스텔의 위협, 민족사관 고등학교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그 2차선 지방도 바로 1분이면 바로 나가실 수가 있고요. 둔내 생활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둔내 5일장이 열리는 둔내, 여기서 10분이면 둔내 시내까지 바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궁금하신 사항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3-342-6640번, 010-5468-2400번, 강원도 횡성 둔내 곰나루 부동산 청춘 이종화 실장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도 하시고 부수입도 얻으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전원생활도 같이 하시면서 좋은 이웃들도 사귀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을 중개하는 남자 청춘 이종화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